일단은 여러분과 제 일단은 이게 뭔가 합의가 돼야 될것 같아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해서 당신은 미래 가격을 알고 있냐? 이게 이제 솔직한 얘기지 않을까요?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비트코인 고래 상위 뭐 예를 들어서 1위에서부터 한 30위지가 그 홀딩하고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정보를 노출해 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엔 뭐냐? 다 뇌피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고래를 안다. 고래를 안다고 하면 그 고래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기를 원할까? No. 예, no. 그럼 만약에, 진짜 만약에 공개를 원한다. 공개를 하라고 했다. 허락했다. 그러면 정보를 바로 줄까? 개인들에게 물량을 뺐든가 개인들을 망하게 해서 본인들 이득을 취해야 되는 고래들인데 과연 정보를 바로 줄까? 이것도 노. 이거는 바로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해도 바로 얘기할 건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고래 지갑들 있잖아요. 1위부터 지금 뭐 100위, 뭐 200위, 300위 이 고래를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갑의 개인적인, 이런 고래들의 개인적인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를 봅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리 실바트, 샘 뱅크먼, 마이크 노보구라츠, 과거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 견인했던 비트맥스 아시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세이스는 이제 모르는 사람 맞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지고. 그만큼 크립토 시장이 주기가 되게 빨라지기 때문이죠. 뭐 등등, 네, 등등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이죠. 왜냐, 우리는 이 주소들을 모르니까 이 주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럼 이런 사람들 말도 믿을 수 없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냐? 이런 분들은 이제 요즘 들어서 온체인, 뭐 기영좌 이런 사람들.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했죠. 근데 이게 맞았습니까? 근데 온체인 데이터는 동일한 현상을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하나의 추세선인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추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상승이라는 생각을 두고 이렇게 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세선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기울기가 더 앞으로도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두고 이미 이제 답은 정해놓고 분석한 경우도 꽤 많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제 거래소에 남아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역대 최고다. 스테이블코인이. 그러면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아, 스테이블코인이 역대 최고란 것은 매수 대기가 많다. 매수 대기가 많아서 그런 거다. 즉,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이 때문에 매수 대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도 내려갈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으로 일단은 좀 지켜보는 상황일 거다. 시장을 지켜보는 거다. 즉,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좀 답을 정해놓고, 한쪽으로 스탠스를 좀 정해놓고 분석하는 것이 되게 많고요. 저는 한 이제 작년에 온체인 데이터 이 해석에 대한 붐이 많이 일었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결국에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일까?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서 얘기해보자. 그래, 유명한 사람들 그래, 어떻게 얘기하는데. 우선은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1월 6일에 약세장에서 해야 할 일. 1번 약세장에서 해야 할 일. 2번 빌드해라. 그리고 3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약세장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오늘의 하락이 내일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약세장 들어올 때 이런 사람들이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꾸 멀리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FTX 창업자, FTX 이 거래소는 무시 못하죠. 바이낸스가 또 밀어줬고 한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베리실바트가 1월 7일입니다. 우리는 곧 5에서 1000만 사전자금 평가에서 100에서 200만이 시드 라운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쪼그라들 거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500만 달러 시드 라운드를 2000만 달러에 확보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십시오.
미리 확보해 놔라. 미리 확보해 놔라. 그렇게 펌킹을 외쳤던 자들이. 시바트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식, 채권, 부동산에 대해서 약세의 베어리시하다.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 개인정보 보호 토큰 및 기타 소수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낙관 여기다. 전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리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건 보통 베어리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무 코인에 다 오르는 것은 이게 정말 초강력 불장 때는 아무 코인이냐면 쉿코인, 뭐 아무 밈코인, 아무 기능 없는 코인이니까 다 오릅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멘트, 부채를 없애고 유동성을 유지하십시오. Stay liquid. 이걸 유지하라는 뜻은 보통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기회에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잡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시바트 좀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단 850일 남았습니다. 이것도 멘트가 어떻습니까? 아, 여러분 다음까지 단 only 850데이 들어가니까 참 뭐랄까요? 또 다음을 기약하랴?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존 볼린저가 있다. 베리시버터까지 다 해놓을게요. 4시간 전에 제가 또 리트윗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 돈, 비트코인, 이 BTFD는 by the fucking dip이죠. 그러니까 찍어 내릴 때 그냥 사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못 찾으신 분들 지금 잠깐 따라오세요. 여기 이제 텔레그램, 이제 에버린 텔레그램이잖아요. 아서 헤이즈는 이제 비트맥스 전 CEO였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2일 전에 쓴 건데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 많지만 여기서 핵심 내용 하이라이트만 딱 읽어보면 아서 헤이즈도 어떤 얘기를 했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미만, 이더가 2천 달러 미만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모든 이런 쉿코인을 버릴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가 최고 품질의 코인이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모든 경쟁자보다 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리시버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 비트코인 또는 이더링 블록체인을 사용한 특정 운영 프로그램도 이 중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예, 또 중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력. 예, 이동 코인은 진정 암호화폐 위험 회피한 게 75에서 9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떡락할 거다. 그러니까 비트이더 제외한 뭐 이런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이제 하락장 때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 투심 유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브렛 해리슨, FTX US 대표는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거래 활동이 둔화되는 시기인 것 같다. 가격 급락에 따라 공황 상태에서도 매도하려는 물량이 크게 증가한 후 변동성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매도 물량이 상당 기간 줄었다. 이 소매 투자자들에게 더큰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겁을 먹어서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오려면은 가격이 좀더 오르고 어느 정도 가격선이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고 어떤 그 저항을 뚫어줘야지 사람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크 노버라치는 트윗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월 8일입니다. 오전 2시 9분에 한국 시간 기준 우리는 구매 영역에 들어갔다. 바이존에 들어갔다. 예, 마이크 노버라치는 뭐 신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이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애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도 뭐 알면서 알아도요 얘기 제대로 안 해줄 것 같고요 모르면 모르니까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서의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은 장기 투자가 맞지 않나.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자금을 또 써야 되는 자금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가격을 손해보고 나서 그 손해본 돈 가지고 또 급하게 또 다른 데또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죠.